이게 푸드카밍이라고 식재료를 예쁘게 조각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복랑면 종류인데 무랑 호박이랑 당근 사용했어요. 수박은 이카라 가면 돼. 흰색, 빨간색, 초록색 다 섞여서 보이는 게 가장 예뻐요. 삼색이 다 보이는 게. 이건 진짜 조각이에요, 조각. 하나 틀리면 이제 그 틀린 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작품 만들어버리죠. 다 했어요. 저가 자신 있는 카빙은 동물 카빙이에요. 공작의 기술 만들고 있어요. 창의력, 상상력 없이는 안 되네요. 와, 이렇게 하는군요. 아니, 이렇게 또 섬세하게 기술 잘랐네.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성인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먹고 새로운 이렇게 섬세하게 한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똥작이잖아요. 괜찮나, 이모? 이모? 응? 어, 네, 저 석하 이모예요. 저 기억 안 나세요? 5년 전에 한번 출연했었는데. 막 땀이 없었어요. 내가 카빙을 하면서 상도 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서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거 같아요. 다들 워낙 중요한 거가 중요하잖아요. 카빙.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는 정육점 코너에서 일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짝짱사를 하시고 저는 이제 야채 조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이 칼잡이 집안이에요.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은데. 드디어 완성됐어요. 한번 보세요. 어디요? 여기. 번영하고 영원하라는 의미로 만들게 된 작품이. 세계에서 알아주는 카빙 장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. 이제 제 카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할 거예요.